분에 대한 궁금증을 1분 안에 해결해드립니다. 기암이라는 단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. 보통 고가의 차나 자전거를 보고 기암이라고 합니다. 또 자동차나 전자제품 업계에서는 해당 회사 제품의 최상, 최고급 기종을 기암의 영단어인 플래그십이라고 하는데 이 기암이라는 말은 해군에서 나왔습니다. 기암은 지휘 함정입니다. 해군은 작전을 수행할 때 단독보다는 여러 척이 한꺼번에 작전을 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 여러 척의 군함 중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해 함정들을 지휘하는 함정이 바로 기암입니다. 쉽게 해군 함대가 작전을 수행할 때 지휘관이 타고 있는 함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보통 기함에는 지휘관의 지휘를 상징하는 기가 달려 있습니다. 대한민국 해군의 기함은 대형 수송함 독도함인데요. 독도함은 길이 200m, 폭 30m, 배수량은 14,500톤으로 상륙 헬기 14대를 실을 수 있는 비행 갑판이 있습니다. 해군 각 함대의 기함을 살펴보면 해군 1함대는 광개토대왕함, 2함대는 을지문덕함, 3함대는 전북함을 기함으로